안녕하세요. 이 부장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회장님을 오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대형입니다. 제가 지금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된 지가 3년이 제 임기 한 텀을 지나서 작년에 또 다시 재선거를 해서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회장 되기 전에 부회장을 세 분의 회장님을 모시면서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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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에 부회장을 하고 그리고 회장을 도전해서 처음에 2019년도에 선거할 때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과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제 제가 68%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한 530개 학교 중에서 400개 학교를 두 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회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협회에서 주로 하는 일 어떤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최근 근황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뭐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 수업이 있으니까 교수니까 이틀은 수업하는 날로다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월수금은 주로 교총에 나와서 교총 업무를 보고 또 선생님들의 어쨌든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많은 이제 손님들이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을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때 이제 맺었던 인연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들 와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용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또 저희 이게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면은 행사 참여 초대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연말에는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인천 시민들과 되도록 소통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조금 출근 시간은 조금 늦은데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는데 그때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계속 풀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 감사합니다. 번째로 이제 그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셔도 이제 그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 PR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매일 아침에 이 문자 보내는 그 카톡으로 제가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 카톡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문자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해서 하나씩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어쨌든 많이 알리려면 많은 분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산악회 또는 뭐 어떤 행사.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 재물포역지에서 노인들 경무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노래 한 마디 부르고 또 인사드리고 그래서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인사드리고 등산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유튜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명은 교육명탐정 이큰형입니다. 바로 이 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육계 큰형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하는데 40년을 교직계 40년 이상을 교직계에 있었고 또 제 이름이 대형이지 않습니까? 이대형입니다. 그래서 큰형이다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PR하고 다니고 있고 저희 콘텐츠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 해결 방안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미래 교육 또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교 교육의 방향을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학생들께 학생들한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학폭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이 사교육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러한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또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신종우시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과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갖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것인지 뭐냐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을 끝까지 이게 이제 마무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를 잘해라. 이제 뭐 그런 뜻인데 그것을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하여튼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좌우명인데 그거에 좀 걸맞는 이 좋은 사자성어를 좀 만들어 주시오 이제 그걸 찾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가슴에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1월 달부터 제 16대 회장으로 다시 이렇게 회원들한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또 인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주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그 선생님도 한 20년을 했고 또 지금 대학 교수 선생님을 만드는 교육대학에서 2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금 6개월째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40년 동안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